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표절로 이미지 훅 무너진 유희열, 스케치북 상황도 심각해 보인다.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에 대한 원성이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잇따라 터진 유희열 표절 논란으로 시청자의 원성이 빗발치자 KBS는 소통 창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KBS 측은 기존에 있던 유희열의 스케치북 시청자 게시판을 닫았다. 유희열의 하차 요구 관련 글이 계속해서 게재됐기 때문이다. 최근 유희열은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과 유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유희열은 곧바로 유사성을 인정해 일각에서는 납득되는 사과와 해명문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연이어 또 다른 곰 역시 그가 표절했다는 의혹이 생겨 결국 KBS의 유희열의 스케치북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다수의 시청자는 그의 MC 자격을 거론하면서 유희열의 스케치북 하차 요구를 위한 원성을 자아냈다. 한편 유희열이 처음 유사성을 인정했던 류이치 사카모토 작곡가는 제작품 아쿠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나의 작곡에 대한 그의 큰 존경심을 볼 수 있다고 표절 의혹을 덮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룹퍼블릭 어나운스먼트나 가수 다마키 고지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희열은 생활음악 앨범의 LP와 음원 발매를 취소하고 소속사와 함께 재차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일 유희열은 표절 논란에도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에 예정대로 참여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